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에 만들던 프리덤 파이터 제공호 그걸 이제 간단히 리뷰를 한번 진행 상황을 리뷰를 하겠습니다. 일단 뭐이 동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에 이 퍼티하고 사포질 무지하게 들어갔고요. 무지할까진 아닌데 하여튼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그 뭐냐 이 랜딩 기어는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이다 도어를 닫은 걸로 했는데 이 항상 그 비행기를 만들 때마다 그 랜딩 기어 도어를 닫은 거로 조립하는 게좀 까다로워요, 이게. 왜냐면 이 안에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그 도어를 닫아서 딱 맞게 이렇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하여튼 매번 까다롭더라고요, 그게. 하여튼 그렇게 해서 랜딩기어는 다 막았고요. 접합선만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, 퍼티도 많이 들어가고, 사포질도 뭐, 계속, 뭐 날개도 여기도. 날개는 여기가, 제가 이 뭐냐, 패널라인 그리다가, 막 자꾸 삐져나와가지고, 그냥 그래서 그냥 다시 그냥 퍼티를 메꾼 거예요. 패널라인도 쉽지 않더라고요. 자아가 있어야겠어, 자아가. 그럼 이제, 이거는 제가 간단히 이제 마스킹을 하고, 이제, 이렇게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는 건데, 이 캐노피를 붙이고 나서 도색을 할지, 아니면 다 도색을 한 다음에 캐노피를 붙여야 할지, 뭐가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. 뭐 유튜브 뒤져보면은, 다 조립을 한 다음에 뭐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, 근데 보통 따로 도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앞쪽에도 그 퍼티 작업이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, 지금 이제 서피서, 그거를 다 뿌려놓은 상태라서 뭐 보이진 않네요. 하여튼 여기 뭐 전부 다그 퍼티 작업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바디 모양은 다 나온 상태고 여기 뒤에 그 익사우스트는 이제 안에 그 메탈 건메탈로 이제 그 스프레이를 했고요. 그럼 이제 마스킹을 해서 바디 이제 도색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렇게. 뭐 멋있어요. 제가 어릴 때는 되게 멋있었어요. 이 프리덤 파이터. 예전에 뭐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요. 뭐 아카데미 거였겠죠? 아니면 뭐 하여튼 멋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들어 보는 건데. 이게 되게 예전에 나왔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맨날, 뭐 F14, 톰캣, 뭐 F16, 뭐 이런 거를 만들었었는데, 이걸 만드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, 근데 오늘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보니까, 이 F5, 뭐 프리덤 파이터라고도 하고, 타이거라고도 하는데요. 이게, 멋있는 것 같아요. 잘 빠졌어요, 아주. 제가 그 비행기 중에 되게 잘 빠진 비행기라고 느끼는 것들은 이제 이거 하고 F16도 제가 좋아합니다. 되게 비행기가 날씬하게 잘 빠졌어요. 그래서 멋있어요. 거의 너무 옛날 비행기라서 거의 완전 거의 클래식 분위기인데 하여튼 멋있어요.
이렇게. 이 앞부분은 이게 두드리를 위아래를 좀꾹 누른 것처럼 이렇게 딱 동그랗게 펴는 게 아니고 위아래를 좀 눌러서 이렇게 쭉 잡아 뺀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옆에서 보면은 날카롭지만은 여기서 보면 약간 넓적해요. 네, 하여튼 그래서 뭐 현재까지 진행 상태는 이렇고요. 이제 캐노피 조립하고 이제 도색을 마치면은 그 베이스를 하나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. 네. 뭐 킷은 그렇게 조립성이 그렇게 좋은 킷은 아니고 이게 한 3만 원짜리인데요. 뭐 그냥 그렇게 추천은 하진 않지만 뭐 원하시는 분은 사서 만들면 되겠죠. 하여튼 크기도 크고 해놓고 보니까 멋있습니다. 다 완성을 제대로 정말 멋있게 했으면 좋겠네요. 어떤 실력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봐야죠. 하여튼 오늘 리뷰는 여기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바이.